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뷰웍스입니다. 기관의 매수력이 정말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12월 6일부터요. 단 하루를 빼놓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매도한 날의 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순매수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인은 약간 상반된 흐름을 또 가져가고는 있네요. 이 뷰웍스의 기관들의 러브콜이 모이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웍스 5거래일째 지금 상승력을 가져가고 네네. 있습니다. 모멘텀이 뭘까요? 결국에는 의료기기 수출이겠죠. 본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 메뉴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중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작년 12월. 예. 자꾸 작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색하네요. 네, 되게 어색. 저도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색해요. 지금 네. 2021년을 작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13일 날 뷰웍스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포트의 결론은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잘 팔리게 되고 그 부분이 2022년도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은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건 외국인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용이라 그러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수급의 싸움을 현재 하고 있는데 11월 달까지는 외국인의 매도 힘이 좀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2월 7일부터는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현재 뒤집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어느 쪽을 눈치 봐야 되냐면 지금은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의 매수에서 어쨌든 작년 12월 달 이후에 주가가 반전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관의 수급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도 그래서 기관과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들이 참 잘하고 있다. 지금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응원을 좀 해주드리고 싶네요. 예.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홀로 매수한다. 그러면 조금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오겠지만.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외국인이 매도한 상황들 속에서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를 압도하고 있고 거기에 개인들이 힘을 보태주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기관의 수급이 작년 8월 달 고점인 이 46,500원대를 돌파시켜준지 그 여부에 따라서 같이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 올해 실적이 좋을 건데 왜 뭐 목표가 좀 낮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전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형바닥으로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고점 부근에서 부침 현상이 분명히 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침 현상이 발생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부침이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저항이 될 것인가 그런 확인 정도는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관이 또 변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살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기관에서 뭐 치과용 디텍터 매출이 360억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치과용 디텍터 그리고 중저가 의료용 디텍터였던 수요 증가 매출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7월 한 20일 이후였나요? 이 종목 급등력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좀 주가 다지는 이런 구간인데 5거래일 전부터 지금 상승력을 다시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 뭐 최근에 대규모 설비 투자도 했고요. 또 뷰웍스를 성장 기업으로서 좀 내세우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네요. 뷰웍스 정도면 이제 가치주나 이제 스몰캡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다. 네, 이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테마를 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유행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다 짬뽕으로 다 나옵니다. 메타버스랑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메타버스랑 연계인데 그러다가 이제 엮이다가 그다음에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다가 그게 이제 조금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전기차도 2014년, 15년 같은 경우는 테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누구도 테마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뷰웍스도 뭐 같은 영역의 업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발걸음을 가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